조심히 다녀. 안녕. 아, 안녕. 안녕하세요, 코코미입니다. 오늘은 남편이랑 삽교를 가보려고 합니다. 말로만 들었던 삽교. 지금 아침 일찍부터 나왔는데 8시에 벌써. 아무튼 삽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6km가 나오고, 오늘은 보호구도 입었어요. 그쪽이 화물차가 많이 다닌다 그래가지고. 근데 추운데? 이제 더워지겠지. 오전에 날씨 훨씬 낫다 그래도. 한 8시밖에 안 됐지. 청산대교에서 싹 나가서 안양천로 탈걸? 그러네. 오른쪽 한면은 차도 조심하고요. 와, 이거 방풍 안경이 없어서 갑자기 눈이 시려움이 느껴져. 꼈다가 벗었더니 이게 차이가 있네. 바람이 많이 들어오나 봐. 근데 지금 바람이 내가 이렇게까지 들어왔나? 속도 많이 줄여야 돼요. 천천히 오시고. 아, 선글라스 낄 때가 다가오고 있네. 해가 뜨네. 낄 수 있을까? 아, 됐다. 꼈어. 꼈어. 엄청 털리는구만, 칼국수. 아니야. 잘 올 수 있어. 커버 단체 주행할 때 칼국수 알림 필수야. 칼국수! 막 이러면서. 근데 이미 세나가 좀 늦잖아. 그렇지. 칼국수! 지금 다 이미 진입해 있어. 와! 오늘 삽교 사람 많을 것 같지 않아?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아침엔 없나? 1, 2차로 이용하래. 오케이. 들어오세요. 완전 사각지대였다. 바크. 어제는 뭐 이렇게 더웠지? 오늘 비 올라고. 아니야! 말 꺼내지 마. 오늘 비 안 와. 난 아무 말 안 했다. 진실 짜증났어 나한테. 다 시켰지? 미라주 아니야? 나 미라주한테 인사 처음 받아봐. 아, 너무 멋있다. 어허, 요철. 와, 삽교 갈만하구나. 길 괜찮네. 오, 할리. 와, 이쁘다. 길이 좋다, 여기. 삽교. 오, 나 한 칸 남았어, 길은. 이거 그냥 가득 넣어주시면 돼요. 사진이나 하나 찍어놔야지. 후샤 시트에 키스나. 삽교에 엄청 많겠다. 안녕하세요. 와, 이제 좀 더운데? 약간 꿉꿉해지지 않았어? 우와, 좋다. 학교 올만하네. 여기다 할까? 저희는 삽교에 도착. 우와, 멋있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오빠는 어디로 가? 나는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오른쪽으로 가서. 난 가면. 왼쪽으로 가는데? 여기서 갈리는 거야, 바로? 벌써? 오빠. 따라갈 거야. 따라가다 갈 거야? 엄청 흔들려! 인스타 365. 숙여지고 있어! 씨. 실패다, 실패! 그냥 숙여버려. 걱정도 되고, 어색하고. 그러게. 어색해. 난 여기서 나가요. 안녕. 안녕. 잘 다녀볼게. 조심히 다녀. 안녕. 진짜 디스코드 계속 하고 가? 끊어? 끊어야 되지 않을까? 위험하지 않아? 안녕. 안녕. 오빠.
안녕하세요. 또 커크무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전국 일주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방금 남편이랑 삽교까지 같이 왔다가 남편은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지금 태안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1일차 숙박지. 혼자 솔캠을 해볼 거예요. 매우 떨려요 지금. 네, 장마가 시작됐다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이게 뒤에 실은 게 생각보다 무거워가지고 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중간에 이게 내가 이길 비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돌아오려고요. 용달 불러서 안전한 게 최고니까. 오늘은 날씨가 괜찮은데 아까 또 올 때 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 날씨를 지금 종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오랜만에 혼자서 일주 같은 도전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걱정 반 설렘 반? 과연 제가 일주를 다 할 수 있을지. 근데 무리해서 다 안 해도 그냥 안전하게만 몸 안전하게 바이크 안전하게만 갔다 오는 걸 목표로. 네 오늘은 또 심지어 혼자서 캠핑을 하는 날인데 가본 캠핑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더 겁없이 덜컥 첫날에 솔캠을 잡아본 건데 솔캠을 해본 적도 없고 약간 전국 일주 첫박이어가지고 되게 많이 떨리는데 아 잘할 수 있겠죠. 잘할 수 있어. 와 진짜 이쁘다. 여러분 이 태안 쪽 가는 길이 진짜 이쁘거든요. 국도가 진짜 이뻐요. 태안 쪽을 꼭 가보시도록 합니다. 가보도록 합니다. 가보세요. 와 너무 예뻐. 지금은 캠핑장 가기 전에 마트 가가지고 먹을 것 좀 사려고 마트 근처 캠핑장 근처 마트를 내비에 찍고 가고 있어요. 와 진짜 서울 경기 벗어나니까 풍경이 완전 다르다. 와 너무 좋아. 와 다 왔어요. 5분 남았어. 5분. 와 아 바다 냄새. 네, 커브를 타고 태양까지 오다니. 마트에 도착을 했어요. 전 장을 보러 가겠습니다. 아 진짜 간단히 사서 간단히 가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애를 지키면서 가볼게요. 드디어 저의 대망의 첫 솔캠. 그래도 첫날이니까 사실 별로 그렇게 고기가 땡기진 않거든요. 근데 고기를 샀어요. 그리고 소고기 샀습니다. 아 좋다.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아 세나 꺼졌어. 여기 지금 태안에 제가 혼자 있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믿기지가. 타와 땅 따리랑 땅땅. 야
7시가 넘었고 노을을 보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너무 춥고 피곤해가지고 그냥 왔어요. 제가 오늘 캠핑을 첫 솔로 캠핑을 했는데 첫 전국 일주 첫날이고 심지어 혼자 캠핑한 캠핑도 처음 해보는 거여가지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서 말을 안 하면서 그냥 다 사이트 만들고 밥 먹고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첫날은 다행히 그렇게 뭐 아직까지는 큰 탈 없이 지나가고 있고 내일은 점심에 전주에서 친척 언니랑 밥을 먹기로 해서 점심까지 전주에 가야 되는데 3시간이 걸린대요. 그게 여기 치우고 가려면 거의 한 7시에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광주에서 잠을 잘 거여가지고 오늘 첫날 여기서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